이거를 말하나요? 이제 내일 탈당 기자회견 축하상 10분들 이제 탄생 그 전에 이제 좀 어떤 움직임 보이겠다 이런 말씀 대표님께 좀 전하신 게 있으실까요? 네, 그 간간이 예 저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었지요. 그럼 합류 의사를 조금 밝히신 걸까요? 네? 대표님 신당에 좀 합류하시겠다 이런 인사를 좀 밝히신 걸까요?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. 네. 그러면 그 시기는 이제 대표님 11일에 탈당. 그것은 원칙과 상식에 물어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. 네.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양향자 대표님이랑 이진석 대표님, 김태섭 대표님 다 만나셨는데 네. 이분들이랑도 어쨌든 협력을 해나가실 생각이시잖아요. 네, 그 협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그 대원칙 하에서 이제 뭐 어떻게 누가 뭐 합류를 하는지 뭐 이런 거는 차차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? 네,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죠. 네. 대표님, 본인 이외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. 언제쯤이면 가셔야 될까요? 그것들도 의원들의 결정입니다. 조금만 길을 좀 키우세요. 다쳐. 나가. 이쪽입니다. 여기 뒤에. 조금만 터주세요. 위험해. 자, 천천히. 뒤에 조심하세요. 뒤에. 잠깐만. 뒤에 조심. 자, 조심. 뒤로 좀 더 오셔도.